바깥.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바깥. 바나나. 집 앞에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 바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바다. 바닥. 사탕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바닥. 바닷가.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요. 바닷가. 바람. 바람이 불면 시원해요. 바람. 바이올린. 저는 바이올린을 켤줄 알아요. 바이올린. 바지. 아이는 바지를 입어요. 바지. 박물관.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박물관. 박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불러요. 박수. 밥. 밖에 경찰들이 있어요. 밥. 반. 사과를 반으로 나눠요. 반. 반. 대회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어요. 반. 반대. 사랑한다의 반대는 사랑했다래요. 반대. 반바지.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어요. 반바지. 반지. 저는 늘 결혼 반지를 껴요. 반지. 반찬. 반찬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반찬. 발. 발이 커서 신발이 안 맞아요. 발. 발가락. 발가락이 아빠하고 닮았어요. 발가락. 발바닥. 너무 뛰어서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 밤.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많아요. 밤. 밥. 한국인은 밥을 꼭 먹어야 해요. 밥. 방. 이 집은 방이 세 개예요. 방. 방문.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했어요. 방문. 방법.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 방송국. 그는 방송국에서 일해요. 방송국. 방학. 학생들은 늘 방학을 기다려요. 방학.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면 시청이 있나요? 방향. 배. 어제부터 배가 아파요. 배. 배. 배를 타면 병원에 갈수 있어요. 배.
배. 어제 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 배. 마스크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배. 배달. 배달이 되나요? 배달. 배드민턴. 배드민턴에 치면 즐거워요. 배드민턴. 배우. 저는 영국 배우입니다. 배우. 배추.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요. 배추. 배탈. 배탈이 나서 약을 먹었어요. 배탈. 백화점. 이 가방은 백화점에서 샀어요. 백화점. 뱀. 저 공원에는 뱀이 많아요. 뱀. 버릇.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버릇. 버스.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요. 버스. 번호. 이건 제 전화번호예요. 번호. 베트남. 베트남은 쌀국수가 유명해요. 베트남. 벽. 시계를 벽에 걸어요. 벽. 변호사. 제 동생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별. 밤하늘에 별이 빛나요. 별. 병.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병. 병. 와인은 병에 담겨 있어요. 병. 병문안.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병문안. 병원.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병원. 보라색. 보라색 가방을 사요. 보라색. 복습. 꾸준히 복습하세요. 복습. 볶음밥.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어요. 볶음밥. 볼펜. 볼펜으로 글씨를 써요. 볼펜. 봄. 봄을 기다려요. 봄. 봉투. 봉투를 열어보세요. 봉투. 부모님.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 부부.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 부분.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세요. 부분. 부산. 부산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부산.
부엌.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해요. 부엌. 부자. 그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부장. 그분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부장. 부족. 깨끗한 물이 부족해요. 부족. 부탁. 부탁이 있어요. 부탁. 북쪽. 북쪽에는 바닷가가 있어요. 북쪽. 분위기. 오늘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분홍색.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요. 분홍색. 불. 불 조심하세요. 불. 불고기. 한국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어요. 불고기. 불안.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불안. 불편. 이 신발은 불편해요. 불편. 블라우스. 블라우스를 입고 회사에 갑니다. 블라우스. 비. 요즘 계속 비가 와요. 비. 비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비누. 비누로 손을 씻어요. 비누. 비밀. 쉿. 비밀이에요? 비밀. 비빔밥. 비빔밥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비빔밥.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 비행기. 빌딩. 자카르타에는 높은 빌딩이 많아요. 빌딩. 빨간색. 빨간색 드레스가 예쁘네요. 빨간색. 빨래. 아침마다 빨래를 해요. 빨래. 빵. 맛있는 빵을 먹어요. 빵. 빵집. 빵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빵집.